이번 영상은 고유센터의 동물들과 그곳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로 길전생 기발 시간. 제가 고등학생 때 미래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진로에 대해서 한참 고민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했던 경험들 중 하나가 바로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자원봉사를 하는 거였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때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자원봉사를 하러 왔습니다. 와, 긴장돼. 배 아파. 자, 이제 고프로를 여기다 달아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 시선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이러면 내 시선으로 보이지. 근데 제가 아침 새벽 5시 출발했는데 근데 길이 엄청 막히는 거예요. 장난 아니고 진짜 4시간 정도, 4시간 반 정도 걸렸네. 오늘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주차하지 어떡하냐. 와, 진짜 오랜만이다. 예전에 왔을 때 여기 당직실에서 잤거든요. 이번에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따로 숙소를 구했어요. 그냥 근처 모텔. 저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다 구조돼서 들어온 동물들이야. 어마어마하다.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네. 오는데 앉으셨어요? 네, 금방 왔습니다. 센터 여전하죠, 이거? 네, 예, 정말 그대로네요, 정말로. 은 씨 촬영 장비 같은 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안. 네, 요거 하나. 그냥 진짜 자원봉사 하는 과정만. 네. 그러니까 옆에서 조수처럼. 진짜 일만 하시려고. 네.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럼 진짜 일만 드리면 되겠네. 네. 왠지 그래도 한번 둘러볼래요? 다 둘러보고 저희 직원들도 저희 한 분씩.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저희 전시실. 와우. 엄청 바뀌었는데, 이거 여기는?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 전시실은 좀 되게... 전시실보단 창고였는데.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여기 뼈 있었고. 네. 여기 지금도 뼈가 있나? 와, 큰 덤불. 네, 이것저것 볼 수 있고. 모든 박제 중에 흰 꼬리수리만 저희가 직접 만든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직접 만든 거고. 다 직접 만드신 거고. 와, 정말 잘 만드셨네요. 이거 웬만한 박물관에서 보기 힘든 퀄리티 같은데? 서적색, 적색형이랑. 와, 진짜 흰 꼬리수리. 와, 손이랑 발크랑 다 똑같네. 지금 박제는 지금 이렇고요. 아, 오랜만이다. 냄새요? 네. 마스크를 써도 뚫고 들어오는 여기 저희 현황판. 네, 봤습니다. 네, 입출래요. 빽빽 가져 빽빽. 한 달에 지금 이 정도면 거의 100단이네요. 한 달에 약 300마리 정도가 400마리구나. 400마리 정도 한 달에 들어온 꼴이 네. 되겠네요. 수술실. 저희 수술실과 진료실. 아이고, 새끼 족제인가 보네. 네. 이런 새끼들이 많이 있는 시기에 더 많이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저런. 네. 동물이 접수되는 빈도를 데이터를 추출해서 분석해보면 4월 매우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7월 달에 최대를 맞이했다가 8월 9월에 다시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띄어서 동물이 많이 접수되면 사람들의 노동력이 배로 증가하는 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집중치료실. 집중치료실은 사람으로 치면 중환자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여름에는 새끼들만 있는 거냐? 네, 새끼들이 더 많죠. 네. 새끼동물 포육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실제로 아침부터 정말 알고는 있었지만 다들 바쁘시네요. 아침에 이제 새끼동물 제일 먼저 한번 챙겨야 되니까 입원실? 여기는 뭐 중환자실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나고 어쨌든 운동은 아직 제한해야 되는 거. 날개에 골절이 있다던가 해서 지금 이 수건으로 앞이 가려진 데는 다 동물이 계류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머리 물대사가 있나? 네. 아이고. 저희도 진짜 안 들어와요, 거머리 물대사. 그러니까요. 도요류는 진짜 안 들어오는데, 도요 물대사는 1년에 한두 마리 정도 들어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죠. 근데 얘는 이력도 좀 특이해요. 일반인이 발견하셔서 꽤 오래 키운 개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 네. 그래서 이제 못 날아요. 아이고, 맵비둘기 애기들이네. 맵비둘기 애기들. 그리고 뭐, 까치. 황조롱이. 황조롱이 유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진짜. 풀부엉이. 사기는? 수리범. 아이고, 미안해라. 갈게. 여기는 이제 실내지만 행동 제한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 아마 포유류... 애기들이 있구나? 네. 흰뺨 검둥어리인가? 네, 지금 가장 많은 구조가 발생하는 게 흰뺨 검둥어리. 그렇겠죠? 네. 행동물 구조센터에 접수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조건인 것 같아요. 그 부화하자마자 이동하는 그 특성이. 여기는... 얘네들은 여쭤보고 싶은 게 구조돼서 온 건가요? 아니면 납치돼서 온 건가요? 사실 이제 새끼동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구조하는 행위가 정말 구조일지 납치일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꽤 많은 수는 납치죠. 또 특히 고라니 같은 경우는 납치를 본인이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위적으로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아, 그래요? 내가 우리 농경지에서 농경지 부근에서 일을 하다가 새끼 고라니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미운 거지. 근데 새끼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데려가라고나 해야겠다 해서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인계하는 그런 분들은 어디서 발견했는지 얘기를 잘 안 해주세요. 아... 네. 저희가 다시 혹시 데려다 놓을까봐. 어진 씨가 며칠 이렇게 있으면 얘네 이제 젖먹이는 게 제일 오래 걸리는 본인의 업무가 되니까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저희 먹이 준비실. 야생동물 관리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먹이를 준비하고 그 동물들이 남긴 먹이 양을 체크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미럼, 슈퍼미럼, 귀뚜라미, 왁스웜 칙칙이들도 있네요. 네. 아마 맹금류들? 네. 맹수들? 이제 희생될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미안하고 예민한 얘기긴 하지만 그죠. 원래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먹이를 줄 때 살아있는 동물을 먹이로 제공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뭐 야생동물구조센터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살아있는 동물을 먹이로 제공하지 않는데 딱 한 가지 경우에만 살아있는 동물을 먹이로 제공해요. 그게 이제 올해 태어난 새끼 동물이 최종적으로 방생에 앞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일 때 테스트 스스로 먹이를 얼마나 잘 잡느냐가 아니라 이게 내가 먹어야 할 먹이고 내가 잡아야 될 존재라는 인식을 하는가. 아. 어떻게 잡느냐는 크게 보지 않아요. 다만 잡긴 하느냐. 안 잡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자연으로 돌려보내기가 어려워지죠. 저 동물농장에서 본 적 있어요. 검독수리인데 사냥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건가요? 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애들은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테스트를 딱 한 번 정도 거치죠. 아, 문이 이렇게 이중으로 있네? 네, 이게 두루 탈출 방지이자 충돌 방지. 수리부엉이가 있네요? 네. 충남 센터가 수리부엉이가 꽤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다른 구조센터에 비해서 수리부엉이 접수 빈도가 난리났다.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여기 네 마리 중에 한 마리만 성체고 나머지는 다 올해 들어온 새끼. 아, 새끼들이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 얘네는 공사장에서 절토를 하고 있는데 수리부엉이가 이제 어미가 날아가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 뭐야 이상하다 해갖고 봤더니 거기에 이제 알이 세 개가 있었고 결국에 저희한테 오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종은 지금 수리부엉이, 까치, 흰짱검둥오리, 황조롱이, 그다음에 말똥가리, 올빼미, 또 수리부엉이 수리부엉이가 상당히 그 비율이 많이 차지하나요? 네. 저희 센터는 수리부엉이가 꽤 들어오는 편이에요. 심지어 그 수리부엉이가 굉장히 상위에 랭크해 있어요. 제일 많은 게 흰짱검둥오리, 황조롱이, 냇비둘기. 여기는 광장에는 이제 발 디딜 팀이 없죠. 여기는 이제 저희 포유류 계류장이고 여긴 지금 수달이 한 마리예요. 아, 수달이요? 네. 어디 어떻게 숨어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런 데 밑에 숨어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여기 있네. 뭐 나중에 언젠가. 네네. 성체인가요? 애기인가? 아니요, 애기죠. 애기죠. 올해 저희가 구조했던 새끼고 여기는 이제 돌기는 물새장이라고 불러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방식은 이제 원형 비행장이죠. 아, 비행 훈련장 같은 곳이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황조롱이 네 마리? 여기는 이제 얘네가 방생을 가장 코앞에 앞둔 심지어 그 마우스를 사냥하는 테스트까지 끝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요번 주 내로 날씨만 확인해서 크게 무리가 없으면 다 방생할 친구들이에요. 근데 잘나네요. 네. 다행히 이 친구들 다 올해 태어난 새끼 황조롱이들이라. 아이고, 둘러볼 곳은 다 둘러본 건가요? 저기 슬슬... 위에 또 있어요. 아, 위에 또 있군요. 네. 여기는 저희 대형조류장이고 독수리랑 흰꼬리 소리가 있네요. 네. 아, 이렇게 보니까 또 세상 엄청 크다. 근데 또 둘 다 방생이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둘 다 오른쪽 날개가 없어요. 한 마리는 전선 충돌에 의해서 이제 날개에 손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날개를 절단했고 한 마리는 이제 그 날개에 총에 맞았고요. 총이요? 네. 아직까지도 밀려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유, 그럼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재사 행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났으니 저렇게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 흰꼬리수리 2급 독수리에 해당하는 새들도 총 맞죠. 저희 뭐 큰 고니도 총 맞아왔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원인은 맞죠. 네. 아이고, 한쪽 날개 없는 게 보이네요. 큰 문제는 왜 오는 거지? 얘는 뭐 사람이랑 워낙 오래 지내서 사람을 무서워하긴 하지만 사람에 대한 호기심 같은 것도 좀 저희가 원래는 이런 공간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없었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네
매우 필요해서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나 흰꼬리수리 같은 애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뭐 총에 맞아서 한두 마리 들어올 때는 어렵게나마 수용을 했는데, 누군가 농약을 묻힌 사체를 뿌려두고 그걸 먹는 상위 포식자들이 똑같이 그 농약을 먹고 중독에 처해서 폐사하거나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는. 근데 그거는 이제 집단성을 띠거든요. 네, 맞아. 이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들고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픽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면 막 20여 마리의 독수리가 쓰러져 있어요. 아. 그러면 그 20여 마리를 들쳐업고 일단 치료는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얘네를 어디다 둘 거야?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짜잔. 그래서 이런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환경부와 충남도에서 아 그래 이런 공간은 꼭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한테 그 사업비를 줘서 아. 지은 거예요. 근데 이걸 짓고 나니까 또 아쉬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효과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공간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도 어쨌든 날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런 공간 수준에서는 굉장히 짧은 직선거리의 비행만 할 수 있고 하더라도 좀 위험하죠. 에버랜드에 있는 큰 물세장 이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그 정도는 근데 뭐 바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러네요. 부지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그 공간을 거기랑 협의해서 치료 시설로 활용하는 거는 저희가 동물 개체를 보내서 뭐 그런 거는 뭐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쪽에서 그런 네. 능력만 있다면요. 네. 여기는 교육동물 계류장이고 네네. 이제 교육동물이라고 하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동물들이에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원래는 안락사를 해요. 원래는 안락사를 하는데 일부의 동물들은 저희가 교육동물로 선정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동물이 이런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라는 걸 알리는 그런 교육 조교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 너구리도 있고 올빼미도 있네요. 올빼미도 있고 벌매도 있고 한데 아, 그 친구인가? 네. 예전에 어진 씨가 봤던 친구. 벌매는 근데 한 마리가 쟤는 못 보던 친구인데? 네. 한 마리가 더 들어왔죠. 예전에 봤던 친구가 지금 이 친구. 그렇죠. 이 친구죠. 어쩌다가. 둘 다 이제 날개가 한쪽씩에 이제 자연으로 못 돌아가는. 얘네 다 총 맞았죠. 뭐. 아, 다 총 맞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 공간은 동물들의 계류 공간은 다 보신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지만 접수되는 동물이 늘어난 거에 비하면 여전히 공간은 많이 부족해요. 저희가 그렇겠죠. 처음 개소했을 때 접수되는 동물의 빈도가 700건 정도였어요. 근데 올해 추이를 보면 1800, 1900건 정도. 예전에 10년 전보다 1년에 동물을 구조하는 빈도가 2배가 넘게 늘어나는 거죠. 아, 점점 늘어나나요? 네. 아.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정말. 그러면 이제 일을 해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라텍스 장갑은 여분도 가지고 다니시면서 찢어지거나 했을 때 바로바로 갈아 끼셔도 돼요. 일단 고라니부터 한번 볼까요? 고라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같이 하실 거 찾는 거면은 잘량 얻으실래요? 아, 그럴까 일단? 네, 같이 그래. 일을 지어받았어요. 네네. 미션을 받았고 제가 받은 미션은 그 전날 제공한 동물들의 먹이에 잔량을 수거해 오세요. 아, 먹고 남은 거?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동물들이 이 먹이를 제공했을 때 얼마나 먹었고 똑같이 셋 들어오셨어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충돌 방지 때문에 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벽에 냅다 때려박는 친구들이 있어서 뭐 물가치 같은 애들은 그런 애들은 아니라 세매 같은 애들 진짜 막 사람 들어가면 벽에 그냥 냅다 때려박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충돌 방지가 양측에 마련된 이런 데 이제 대류해야 돼. 병아리? 미럼? 이거는 병아리, 이거는 이제 메추리, 이거는 슈퍼미럼. 근데 얘네는 지금 되게 많이 남겼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남기면 이제 오늘만 남긴 건지 혹은 남기는 추위가 뭐 어떠한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돼요. 뭐야. 한 마리가 나갔네요. 한 나왔어? 마리가 나갔는지 두 마리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안에 한번 열어서 몇 마리 있는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두 마리. 확실하게 두 마리. 탑출 기가 막힌다. 두 마리 있음. 두 마리 있어요? 한 마리가 나갔어요. 팔이 안 닿아. 전문가의 손에. 그냥 잡으면 되나? 네, 잡아주세요. 아. 다칠까봐. 아유, 아까워. 잡았다. 미안.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괜찮아요. 자. 이렇게 꽉 잡다 다치는 경우가 있나요?
어, 그럴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새들은 워낙 뼈가 약해서 사람이 쥐는 악명만으로도 호흡곤란이 오거나 뼈가 부러질 여지는 충분히 있죠. 여기는 이제 비둘기들. 저 모이가 또 하나가 아니거든요. 아유. 아유, 닫아야지. 자유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어디까지 한 거야? 널 뚫고 나와. 그리고. 아, 잠바를 이용하면 좀 수월하네요. 그렇죠. 원래는 포획망 쓰면 되는데 저희가 포획망을 지금 가지고 왔진 않으니까. 아, 이제 문단속을 확실하게 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문 앞에 떡하니 서 있는데 거길 비집고 이렇게 열감하게. 수리부엉이 새끼들이요. 네. 밥은 다 잘 먹었네. 이렇게 또 밥이 너무 없으면 부족하다는 혹시 부족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제 또 고민을 하고 평가를 해야죠. 만약에 이게 진짜 부족하다라고 이제 확신하려면 저희가 저 친구들을 잡아서 무게를 재고 그 무게가 그 전과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고. 판단의 연속이네요. 그렇죠. 여기는 하나 남겼네? 여기도 황조롱이. 어진씨 아예 들어가서 봐주실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뭐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네. 수리부엉이라기보단 이런 공간에 들어가서 밥을 거둘 때 주의할 점이 두세 마리가 같이 날면 부딪혀요. 네. 그럼 이제 서로 부딪혀서 이제 또 다치지. 다치거나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중구난방으로 놀라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들어갈 때는 되게 조용히 들어가서 벽을 타고 이렇게 돌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쪽에 지금 수리부엉이가 없어요. 네. 저는 이쪽부터 먼저 갈 거고. 늦지 마. 수리부엉이가 먹이 저장 습성이 있어요. 막 돌밑이나 공간 모서리 이런 데다가 먹이를 숨겨놓거든요. 그거를 또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움직일 때 새가 날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냥 멈춰서 있어줘야 돼요. 네네. 날고 있을 때 제가 움직이면 이 친구들이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몰려있으니까 한 마리씩 보낼 거예요. 한 마리 가고 제가 가서 앉으면 다음 또 이렇게 보낼 거고 그러면 여기 수리부엉이 장을 여진씨 옆에 넣어주세요. 새들의 위치만 파악해서 내가 네네. 그 새들과 최대한 멀어지려고만 하면 돼요. 일단 여기 머리그룹 위치가 가운데 있네요. 근데 사이드를 보긴 보셔야 돼요. 얘네 그 숨겨놓은 네, 그렇죠. 때문에. 어? 고리가 없네? 제가 지금 세 마리가 다 저기 있으니까 저걸 찾아봐야지. 숨겨놓은 거, 숨겨놓은 거, 숨겨놓은 거, 숨겨놓은 거, 숨겨놓은 거. 숨겨놓은 게 그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나요? 어, 보통 그냥 먹다가 생기기도 하고요. 뭐 찢어진 상태로 숨겨져 있기도 하고. 아무나 빨리 와라. 딱히 남아있는 건 안 보이는데? 남은 건 안 보이나? 잘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밥은 이제 거의 다 거둔 거죠. 네네. 여기도 들어와서 네. 잔량 확인하고 그다음에 똥도 그냥 이렇게 주워주면 돼요. 장갑 꼈으니까 말랑말랑하네. 네. 그리고 똥이라는 게 막 그렇게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 어, 이거는 찐득찐득한 감촉이 그대로 느껴지네. 눈지 얼마 안 됐거나 뭐 약간의 설사기가 있다거나 하면 수월하죠. 라텍스 장갑 끼는 이유를 알겠네요. 네. 아, 어진 씨가 만진 게 좀 유난히 묽었네요. 이걸 뭐 만지면 안 되겠다. 물대장 또 저기도 걷어야 되고 여기 수달 것도 걷어야 되고. 연아 먹이 준비 뭐 도와드릴까? 이거 좀 잘라주세요. 어, 어. 이런 거 이제 해주시면 네, 돼요. 네. 아주 잘게 담으려 합니다. 그 새끼너구리들을 먹여야 되는데 네네. 작은 애들을 위해서 최대한 작게 잘라주셔야 네 알겠습니다. 됩니다. 다시면 되죠? 아, 예. 네. 아, 그거? 모자이크 처리하겠다. 오면 이제 이런 거 만져야 되는 거야. 어, 방금 못 불고 봤다. 열심히 됐어요. 어, 올랐네. 먹겠다. 뭐 이상한 걸 먹은 거 같아. 주셨나요? 아까 찾으시던데. 어, 아, 1736이요? 1736 여기다 적어주세요. 1736. 네. 그 다음에 무게가 떨어졌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거나 얼마나 올랐어요? 이런 네. 걸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1030. 많이 올랐네?
1808. 1808이요?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영양제 같은 거 넣으신 건가? 아니요. 그 진딩 예방. 아, 정말. 미안해. 누가 머리 아픈 거야. 네, 체크할게요. 네. 나는 포식자야, 인마. 포식자야, 포식자. 같이. 자. 제가 잡을까? 지금 이 친구는 저 찾는 건가요? 네. 근데 저희가 다 일일이 젖병으로 먹일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그릇으로 먹이는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행동이 보여도 젖병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얼추 점심 전 일은 이제 마무리 돼가는 것 같은데 이거 다 PDF로 나와있죠? 네. 온라인에서 다운받으시는? 네, 다. 아, 다들. 어, 맞아. 요 사진을 제가 보내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을 그걸...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받았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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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찍은 사진. 네.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왠이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어. 여기 이 사이입니다. 어, 그럼. 했다? 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괜찮아요. 그래, 거의 불안하긴 하더라. 근데 원래 방생하려고 하긴 했어요. 근데 스스로 탈출할 정도면은 나름 좀 건강하게 해오겠다는 증거는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진 않죠. 왜냐면 아, 그렇죠. 건강하지 않아도 날개짓만 할 수 있고 하면 탈출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긴 하니까. 이쪽에 나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네. 구조를 지금 바로 가시나요? 아, 네, 일단은 아, 네. 요거만 써드리고 네, 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는 친구는 그 소적새. 소적새? 숲에 있던 나무를 뵌 데에서 둥지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주변에 둥지 달 수 있으면 달라고 둥지도 가져왔거든요. 인공둥지 좀 크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센터로 안 내려오고 인공둥지를 다신 건가요? 어, 다시 어미 곁으로 갈 수 있다면 거기다 보내주는 게 제일 최선이긴 하거든요. 잠시 후 가봐야 알겠네요. 네, 맞아요. 이게 금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금산이 저희 센터에서 가장 먼 곳이에요. 지금 130km 정도를 가야 돼서 130. 아, 그러면 이게 근무 시간에 이렇게 쭉 갔다 와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꼭 근무 시간이 넘어서라도 갔다 오긴 하겠지만. 충남 지역권은 다 보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충남만 해도 꽤 넓은데, 이게 센터 하나로는. 그래서 그 친구를 잡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은 막 상태가 많이. 그 구조 요청 같은 경우에는. 네네. 재활사님한테 바로 다 전화가 오나요? 네네, 맞아요. 센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핸드폰으로 직접 저희 센터폰이에요, 이게. 아~ 센터폰으로 연락이 와요. 빗길에 운전까지 하면서 혼자 통화까지 모두 도맡아야 되는 인력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은 없으셨나요? 오, 당연히 있죠. 막 지금 특히 여름 시기 같은 경우에는 동물 먹일 친구들도 많아서 지금 학생들 손도 벨리고 있고 아니면 정말 일용직이라도 써야 되나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진짜 아 손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방금 보면서 느낀 게 이렇게 네. 우와 저기 위에 집이 있긴 한데 저 집인가? 이런 데는 배달 음식도 못 먹겠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두센터가 어디 있어요? 저 예산에 위치해 있어요. 예산에서 오시는 거야? 네. 아이고. 아이고. 아, 애기네, 애기. 애기야, 애기. 완전 애기. 내가 깨구리하고, 예. 민달팽이하고, 지렁이 울챙이 이거 잡아줬어. 아, 잘 먹더라고. 귀여워. 저만 조금 맞죠? 엄청 귀여워. 딱딱 경계하네. 딱딱딱딱 경계하네. 경계하는 거 이게? 혹시 그러면은 어디 나무를 베신 거예요? 여기 나무, 이 나무 있는 거예요. 오동나무. 아. 이걸 잘랐는데 그 안에 있던 거야. 해롯바에는 그 안에. 아, 구멍 있네요, 저기. 네. 그 안에 혹시도 한 마리만 쓰면 안 돼? 보통 얘네가 두세 마리 낳거든요. 안에 더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자, 여기 있어요, 지금. 구멍 있네요. 호미. 지금 확인된 건 그럼 한 마리. 네. 지금 어미새나 이런 거 못 보신 거죠?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 나 그거. 네. 저 소적새 어미새는 있네. 있어, 있어. 어디? 아, 여기 나무 위에. 여기 저 조그만 바로 앞에 있는, 아니,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만 나무 있죠? 네, 조그맣게 앉아 있는 새 있어요. 소적새 여기? 네, 저기 소적새요. 정말 조그맣죠? 어, 어미가 막 있네. 어미가 있네요. 내가 오길 잘했구만. 네, 잘 오셨네.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네요. 어, 역시 보시는 분이 아~ 다르구나.
봉지 같은 거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좋지, 여기 살면. 네. 괜찮다고 하시면은, 네. 여기다가 그냥 온전만 놓고. 네, 그래요. 떨어지지만 않고. 고양이나 이런 거 들어갔으면. 어, 근데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그치. 이게 어디를 놔두든 간에 고양이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묶어놓을 수. 네, 그 끈은. 끈은 있는데. 이런데 이런데는 안 되죠. 이런데다가 좋긴 하죠 여기가. 근데 일단 여기는 허락받아. 허락을 해주시면 해요. 상관없어. 해도 될까요? 어. 네. 저도 살리려고 하는 거지. 저기 천연기념물이더라고. 사정물이더라고. 네 맞아요. 뭔가에서. 네. 와 덕분에 그래. 엄마 봤어요. 이거랑 줄. 아 수건도 가져올까. 아, 필요하신 만큼. 이거를 네?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네. 끝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두면은 네. 소적세가 들어오나요? 소적세는 한 번 성공한 적은 있어요. 아, 한 번이요? 네. 소적세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인근에다가 놔둬놓고 새끼소리가 들리니까 다시 오는 경우도 많이 보고 아. 그래서 저희가 인공둥지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색깔이 나타나고요 엄청. 네네네 맞아요. 앞이 안 맞게. 어 미안. 그래. 어느새 애가 보고 있네요. 지금 새끼를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어나오지 않으잖아. 조금 크면은 자기가 알아서 나올 거라서. 네, 그러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자기 부모가 그 뛰어 따라다니면서 케어해야죠. 아예 따라다닌다고. 네. 그럼 잘 지내겠지? 네. 일단은 어휴. 지금 이렇게 놔둬놓고 좀 지켜보다가 할까? 지켜본다면 얼마나. 근데 얘네가 활동 시간이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요. 예, 네, 그게 문제예요. 오히려 지켜보시고 아마 연락을 주신다든가 그러면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네. 낮에는 안 움직이잖아요. 네, 낮에는 안 움직여요. 네, 그러면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아,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 근데 저분은 되게 동물을 좀 네. 보살피려고 하시네요. 아, 저런 분들 너무 감사해요. 저런 분들 안 계셨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기까지 하시고. 반대의 경우에 어떤 경우겠죠? 무조건 내 집에서 빼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잠시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여기 뭐 마무리할 거 있어? 옛날에 어진 씨 왔을 때 네. 저거 나무 싱크대 아니었어요? 확실한 건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었어요. 이건 작년에 아니었어. 바꾼 거예요 저희. 그 바꾸니까 이렇게 세척하기도 하고 아. 물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요즘 구독자분들한테 새끼새를 주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연락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고 이제 야생동물복지센터에도 연락을 해봤는데 안 온다고 하고 뭐 연락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자기가 돌봐야만 되는 상황. 근데 사실 저는 새끼새를 길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방법까지 뭔가 오히려 그런 거 공유한다면 더 나을까요? 저는 양날의 그렇죠?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일반인분들이 짧게나마 자신이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처했을 때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이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데 다만 그렇게 해서 사육에 대한 방법을 알려줬을 때 장기로 이어질 네, 수 있는 그게 장기 사육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장기 사육으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나중에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경우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걱정이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아주 간단한 정도 수준의 이제 사육 노하우 정도는 공유하는 게 그래도 부작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더 낫지 않을까. 확실한 건 민간이 보호할 때는 이제 짧게 임시로 보호하되 바로바로 이제 전문기관에 넘기는 게 가장 그렇죠. 베스트인 거죠. 전문기관에 넘길 수 없다면 야생동물이 사람이랑 친해지면 왜 안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자신의 종 정체성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황조롱이라는 새가 있으면 그 황조롱이가 사람에게 너무 친숙해지면 사람이라는 존재와 자신이 황조롱이라는 것에 대해서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특히 각인이라는 현상에 노출됐을 때 더 심하게 발현이 될 수 있죠. 예전에 일반인분이 이렇게 새끼 때 주워서 길렀던 황조롱이가 있는데 저희한테 와서 봤더니 사람한테는 만지거나 했을 때도 공격 반응을 안 일으키는데 다른 황조롱이랑 합사했더니 다른 황조롱이들을 못 잡아 안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자신의 종 정체성이 굉장히 흔들리겠구나. 근데 종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건 야생에서의 생존 가능성이 매우 매우 저하되는 결과를 낳죠. 그러면 사람이랑 계속 있으면 안 돼요? 행복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분들의 논리는 이래요. 그러니까 야생이 굉장히 척박하고 위험하고 언제 어떤 천적에게 쫓기고 내가 목숨을 잃을지 모르고 극한의 환경에 놓여 있는 게 야생 동물들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안전이 보장된 공간에서 굶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먹이를 받아먹고 지낼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해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해돼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야생은 이 친구들에게 너무 척박하거든요. 맞아요. 지금의 야생이. 근데 저는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머무는 야생동물들을 굉장히 많이 지켜봐 온 사람이잖아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안전하고 먹이를 얻어먹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는 그 평생이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위험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위험이 닥칠지 모르고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된다 할지라도 저는 나가서 사랑을 했으면 좋겠고요. 나가서 다양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햇빛을 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햇빛을 받았으면 좋겠고 목욕을 하고 싶을 때 언제든 목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는 그런 야생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 수많은 권리를 충족해주기가 어려워요. 그죠. 저는 그래서 야생동물은 야생에 있을 때 훨씬 더 행복할 것이다. 맞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끝난 거긴 하죠. 아. 아니요. 많이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일찍 끝났어요. 저희 보통 8시 반 9시 요즘에 들어거든요. 오늘 구조가 별로 없어서. 그러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비 오면 구조 좀 별로 없다. 딴 때에 비하면 오늘이 훨씬 적죠. 그러네요. 하루 끝.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